오늘 새벽 경기도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대 아버지가 숨지고 어린 두 자녀가 크게 다쳤습니다. 인천에선 70대 여성이 아파트 승강기 문에 목줄이 낀 반려견을 구하려다 지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보도에 평광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다용도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화염이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 광주의 한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3시쯤.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20분 만인 새벽 4시 20분쯤에야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제 막뭐 터지는 소리가 났었어요. 뻥뻥하고 그런 게. 근데 문도 막 두들겨 가면서 발로 차면서 이러고 내려왔거든요. 이 불로 40대 가장 A씨가 집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의 7살 딸과 10살 아들은 크게 다친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아내는 가까스로 대피해 구조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입니다. 불이 시작된 9층 다용도실부터 위쪽 13층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새벽 시간 일가족이 잠든 사이 불이 나 피해가 커진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 B씨가 엘리베이터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B씨는 반려견과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1층 엘리베이터를 탔지만 반려견은 미처 타지 못한 채 목줄이 끼인 상태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온 B씨는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반려견은 이미 죽은 뒤였습니다. 70대시니까 아무래도 중심을 못 잡아서 올렸어요. 개를 구하거나 잡기 위해서 하려다가 아마 추락하신 게 아닌가 제 생각은. 경찰은 엘리베이터 문을 강제로 열어 1층 천장에 매달려 있는 반려견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추락한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평광현입니다.